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8월 4일자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같은 달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21일 2명 입원을 시작으로 22일 51명, 23일 79명, 24일 86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구시 확진자 치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산병원과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투입된 의료진만 총 429명이지만 단 한 명의 병원 의료진 감염 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사실도 놀랍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기존 216병상에서 최대 400병상까지 늘려 운영해왔으며 최근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격리병동인 구병동을 중심으로 154병상을 유지하면서 지난 6월 15일에 정상 개원해 외래 및 입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33일 동안 대구 지역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환자가 10명을 유지함에 따라 대구시는 8월 4일 대구 동산병원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경한미디어TV 김재영이었습니다.